안녕하세요. 한찬성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육체적인 모습이 닮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은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신적인 부분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언어를 만들고 책을 써서 지식을 서로 나누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고 또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적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부분이 닮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을 만들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부분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이 들게 하신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한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이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정신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이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신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이 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